고양시에 집 사야 할까요? 청약 기다릴까요? 이렇게 네.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간단하게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10살, 7살, 자녀 2명을 두는 4인 가족이고요. 현금 8천만 원, 전세 1억 9천에 있으시다고 해요. 월 소득은 부부 합산 750만 원 정도 벌고 계시고요. 청약 저축은 1,760만 원 납입한 상태고 3기 창릉 신도시를 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집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또 이렇게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곰딩님 왜 미안해요 하는데요.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하는데 우리 집만 없으니까 가정으로서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저희가 준비한 고양시에 대한 지역 분석과 네. 의견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근데 고양시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크게는 여기 일산 서구, 동구 해서 네. 뭐 이쪽에 일산 신도시를 네. 떠올리실 수 있고 또 덕양구, 화정동 행신동 네. 이쪽을 또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일산이 굉장히 큰 도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3기 신도시도 예정되어 있고 인구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는 그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준서울권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행정구역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네.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 뭐 덕은지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향동이나 네. 뭐 이런 데는 거의 그 준서울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제 책에 러시아에서 네. 일하는 제 친구 사례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 신혼특공 자격이 돼서 네. 청약을 넣을지 네. 말지 고민하다가 네. 송전탑 때문에 네. 포기한 사례가 이 향동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요즘 엄청 올랐잖아요. 네, 몇 억 올랐죠. 그래서 지금 향동은 지금 이런 모습인데 예전에 로드뷰를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허허벌판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송전탑 같은 게 보이시죠? 네. 이 친구가 과거에 와서 여기 네. 서 있었던 거죠. 근데 송전탑도 많네? 아무것도 없네? 네. 별로네. 그래서 청약을 안 넣었던 거죠. 러시아 친구분, 러시아에 있는 한국 친구분인 거죠? 네, 지금 건설사에 다녀서 지금 러시아 네. 현장에 파견가 있어요. 네.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신도시처럼 깔끔하게 바뀐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현재 모습만 보고 그냥 아 이렇게 했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모습을 기대하는 네,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검토한 물건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유진님께서 뭐 인구나 네. 뭐 호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다고 하네요. 일단 이 사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면 이분이 행신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셨는데 저는 덕양구보다는 일산 서구의 학군지 아파트를 사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네네. 호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동구, 일산 서구 이렇게 세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구를 봐도 고양시 전체가 108만 명이에요. 그리고 덕양구는 48만 명, 일산 서구는 29만 명, 동구는 29만 명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그렇죠, 있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인구 유입이나 유출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호객연구소에서 보시면 순 유출되는 게 파주가 1순위고요. 네. 또 서울에서 유입되는 게 굉장히 많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파주로 1780세대가 갔고요. 서울에서는 4,505세대가 이주해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 값이 너무 또 오르니까 네. 또 그런 부분에서도 파주로 또 많이 넘어 파주나 네. 고향으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2021년도 기준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동해 간 거죠. 네. 개발 호재를 보면 저는 크게 이제 GTX A라인, 킨텍스역이 들어올 거고요. 일산 테크노밸리랑 CJ 라이브시티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뭐 서해선이나 인천 2호선이나 신분당선 이제 지하철 연장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3호선이랑 경의중앙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는 편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일산이 그동안 일자리 창출이 없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배드타운으로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인식이 좀 유독 강했던 곳이죠. 네. 일산이. 근데 여기에 일산 테크노밸리랑 CJ 라이브시티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다른 도시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일산 테크노밸리 한번 보면은요. 사업비는 8,500억이 드는 곳이고 26만 평이고요.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그리고 12월 착공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뭐 미디어, 콘텐츠, 바이오, 메디컬 등 혁신 기업 유치를 할 예정이에요. 여긴 CJ 라이브 시티인데요. 최초 조감도랑 조금 변경이 되었지만 변경된 조감도도 굉장히 저는 멋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진행 네, 진행되는 24년 거예요. 완공 예정이네요. 네, 이게 CJ 라이브 시티는 24년 완공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약 1조 8천억 원이 네, 투입되는 공사이고 지난 6월에 그 아레나 여기 공연장 건축 허가가 승인됐어요. 아, 승인까지요? 네, 저희가 개발 호재를 볼 때도 진행되는 호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네. 건축 허가가 승인 났다는 거는 긍정적인 개발 호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여기 CJ 라이브 시티는 국내 최초로 2만 석 규모의 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아, 2만 석이면 네. 거의 최대 규모인가요? 최대 규모예요. 아. 국내 최대 규모고 네네. 또 10만 평 부지이고 여기에는 영상 제작 체험형 스튜디오라든지 특급 호텔 등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 랜드마크가 되겠네요, 이 지역에. 랜드마크가 되죠. 이게 또 설명을 드리면 그 CJ와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류 콘텐츠를 접목해서 연간 2천만 명, 2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고요. BTS 콘서트도 하겠네요.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충분히. 그리고 10년 동안 17조 원의 경제 효과랑 24만 명, 24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일기 신도시 특징이 30, 40대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이주 했었는데 네. 만약에 이 CJ 라이브 시티가 돼서 24만 명 취업 유발이 되면 저는 젊은 세대가 또 한 번 유입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코로나도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일자리가 일산 홍보대사라고 하시네요. 네. 아, 제가 이때 네. 이 호재를 얘기하니까 문득 네. 떠오르는 게 네. 이때 그 일산 킨텍스 오피스텔에 네. 제가 2016년 경매 초급반 들을 때 네. 넣었다가 당첨됐었거든요. 네. 근데 초피에 팔려고 네. 이제 뭐 2,300에 내놓으려고 네. 팔려고 내놨는데 거래가 안 됐어요. 네. 그때는 뭐 아무도 안 샀는데 지금 보니까 한 몇 억 올랐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거라도 잡아둘 걸 갑자기 네. 그 이 호재를 보니까 네. 그때 그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24년도 완공됐을 때는 그때도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수요들이 뭐 소형 아파트도 수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을 네, 저는 하게 됐습니다. 네네. 여러분 이런 게 만약에 내 집 앞에 생긴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이 주변으로 해서 네. 네, 뭐 백화점도 있고 이미 인프라도 있는데 이런 일자리까지 들어온다면 네. 뭐. 그리고 그 일산은 호수 공원도 있잖아요. 네네. 호수 공원도 있는데 여기 이제 CJ 라이브 시티나 이런 킨텍스 주변이 다 개발이 되면 더 좋아지고 네. 나중에 고향이 글로벌해지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 사도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호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일산 서구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또 일산이 전국에서 학군으로 또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오마. 네. 오마 학군이 유명한데 네. 이 오마 학군이라는 거는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주염역 여기 주염역에서 여기 일산역 사이에 있는 곳에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데가 오마 초등학교, 오마 중학교가 있는 곳을 네. 오마 학군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처음 낙찰 공투로 받은 곳이 네. 문촌마을 5단지였거든요. 네. 네. 그 오마 학군 때문에 네. 좀 높은 금액으로 매도까지 할 수 있었는데 네. 확실히 일산에서 그 학구열이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호객로노에서 보시면 학원가도 그쵸. 오마학군 주변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네, 200개나 네. 되네요.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일산은 이제 뭐 분당, 중동, 평촌, 삼본이랑 같이 만들어진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 공통점이 학군이 좋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계 신도시가 들어오면 뭐 물량이 많아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아도 저는 이렇게 일기 신도시처럼 학군이 좋은 곳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유학을 가겠죠. 네. 창릉의 새 집을 살면서 네. 이제 오마 학군으로 네. 아이를 뭐 유학 보내거나 네. 전세든 매매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군은 네. 사실 무시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여기를 또 일산 신도시를 주목했던 이유가 이제 일기 신도시가 90년대에 지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25년에서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분당이나 삼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데 일산도 3, 4년 뒤에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늦거든요. 네. 늦지만 한 3, 4년 뒤에는 계속 리모델링 얘기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네. 또 문촌 16단지가 지금 시범단지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거는 되게 좋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도 일산 같은 경우는 1, 2억 갭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 또 전세가율 높은 지역이죠. 네, 전세가율 많이 높죠. 네. 그리고 이제 학군이 좋기 때문에 학군지가 좋은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번 가을 전세단에 가격이 전세가 좀 더 많이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사철에 좀 더 전세가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보면 뭐 강선 3단지 한신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뭐 작은 평형을 보면 낮은 거 2억 6천 정도이고 뭐 매매는 3억 4천 5백 정도고요. 네. 뭐 강선 4단지 같은 경우는 여유진님은 어떻게 보시는구나 네. 같이 따라서 눌러보시면 더 공부가 잘 되실 겁니다. 네. 강선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뭐 3억 4천에 나오고 있는데 매매는 4억 천. 물론 저층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4억 3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지금 또 찾아보면은 굉장히 이제 적은 갭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초반보다는 좀 오른 가격이긴 하죠. 오르긴 좀 많이 올랐죠, 사실. 네. 그런데 보면 여기 킨텍스 꿈의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35평이 14억대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평당 거의 4천에 나오고 있는데 물론 새 아파트이긴 하지만 여기랑 비교했을 때 너무 갭 차이가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키를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꿈에 그린 대장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따라갈 가능성이 여력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중에서 일산이 가장 용적률이 낮은 거 아세요? 네. 분당이나 평촌, 뭐 부천에 비해서 용적률이 169%로 가장 낮습니다. 또 재건축될 네. 수 있는 인구 밀도도 가장 낮고 또 낮게 많이 지어졌어요. 네네. 리모델링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네. 분명 30년이 넘어가면은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호재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기 신도시 평당가를 비교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딱 일산 신도시만 하고 정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일산 서구, 분당구, 부천, 동안구, 군포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지만 평당가로 이제 13년부터 정리를 해봤을 때 일기 신도시 중에서 평당가가 가장 낮습니다. 예전부터도 낮았고 지금도 가장이 낮아요. 그렇죠. 초반에는 네. 뭐 2013년 4월만 봐도 네. 뭐 사실 그렇게 차이가 뭐 한 천만 원? 많게는 천만 원 정도 차이 났는데 네. 이제 뭐 분당과 비교해보면 지금 갭이 엄청 벌어졌죠. 뭐 거의 3천만 원 정도 차이 났네요. 네. 하늘 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일산이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여기 분당이나 평촌 3번 오른 거 보면 여기 부천이나 일산도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네. 그래프로만 본다고 하면 네. 네. 지금까지는 또 일산이 배드타운 역할만 했다고 하면 개발 호재랑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천도 또 추월하는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거는 부천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이런 그래프를 봤다면 작년 말에 들어갔으면 좋았긴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만약에 여기 일산에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일기 신도시가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보고 상기 신도시 때문에 주춤해 있다면 그때 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학군, 교통, 일자리 모든 걸 갖춘 일산 서구 아파트를 저는 매수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조금 네. 더 편한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입주 물량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덕양구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장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의견을 드려보면 이분께서 3기 신도시 말씀하셨잖아요. 네. 3기 신도시 넣어야 될지 말지 이 부분도 고민하셨는데 네. 호객노노 네. 사이트에서 개발 호재 이 메뉴를 눌러보면
예정되어 있는 호재를 보실 수 있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호재가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설정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산도 사실은 조금 교통에서 조금 네.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GTX-A나 서해선, 대곡소사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분께서 사연자분께서 고민하셨던 부분이 네. 이 창릉 신도시에 청약을 할지 말지 네, 네. 이 부분이었는데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이 창릉 신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네. 네, 공급 물량도 상당히 많고요. 일단 이분께서 자격이 되신다라고 하면 일단 넣어보시라고 말씀 당연히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위치가 너무 좋죠.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고향이 굉장히 커서 네. 선을 놓고 봤을 때 이 일산 신도시에서 네. 이쪽 뒤로는 가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네. 되도록 앞을 향해서 나오시라. 근데 그 앞을 향해서 볼 수 있는 곳이 화정동이 될 수도 있고 행신동이 네.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창릉 신도시도 될 수 있겠죠. 이 신도시 중에서도 창릉 신도시 규모가 굉장히 네. 손에 꼽을 정도로 큰 규모거든요. 네. 자격이 되면 뭐 안 넣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만약에 내가 뭐 청약 커트라인이 네. 낮거나 네. 가점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 네. 뭐 이런 LH1은 네. 도레올 3단지도 한번 같이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지금 원흥지구인데 네. 여기 창릉 신도시가 없기 전에는 그냥 외딴섬 느낌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네. 일산 신도시처럼 네. 역도 없고 네. 뭐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창릉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그냥 하나의 도시처럼 어우러질 거니까 네. 또한 여기 도레올 3단지도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네. 지금 입주한 지 5년 차된 거의 새 아파트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도 조기 분양 중이거든요. 예전에 광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네. 찾아보면 네. 좋은 물건을 또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가격대는? 아, 가격대는 38평 기준으로 한 8억 전후? 네. 그래서 아마 실거주 위주로. 네. 왜냐면은 지금 일산 신도시의 네. 구축도 아마 그 정도 범위일 겁니다. 근데 일산 신도시가 재건축되면 더 금액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네. 일단은 92년, 93년, 네. 뭐 20년 넘어가는 구축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네. 새 아파트고 앞으로도 더 이 주변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서울과도 네. 인접해 있고 해서 이 아파트를 저는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이 사연자분께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무리하지 네. 않는 선에서 네. 검토해드린 단지들을 네. 한번 가족분들과 잘 상의해서 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창릉 신도시 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네.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네, 맞아요.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아이가 10살하고 7살. 7살. 네. 네, 이제 초등학교니까 네. 중학교 학원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네. 참고로 아까 그 주변에는 초등학교랑 중학교도 같이 고등학교까지 다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군까지 또 고려해야 하니까 신경 쓰실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단지나 이런 것들이 호객노노나 카톡방 보면 베니아가 찍어준 단지 이렇게 종종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정말 좀 객관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그 시점에 맞춰서 또 해드리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거나 호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네.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순삭이라고 하시네요. 네, 순삭. 순삭 집 사고 싶어요. 애칭도 좀 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생각나는 애칭 있으시면 자유롭게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그래서 애칭 생각하면서 예건이 어떨까 생각했어요. 예건이 예건님 예건은 뭐죠? 예건은 뭐죠? 예비 건물주 건물주요. 집 사고 이제 건물주까지 넘어가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네. 검토해서 또 네. 미리 저희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미리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집 사고 싶어요. 저희 다음 카페 행복재테크 가입하시면 공지사항에 이렇게 신청 방법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연 접수 네이버 폼 작성하시면요. 저희가 읽어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